2023년 3월 얼룩말 세로가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구이동이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이동 최대의 커뮤니티 시설인 어린이대공원은 탈출 소동 직후 세로의 안정을 위해 암컷 얼룩말을 동물원에 데려올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물원 컨텐츠를 더욱 늘려 테마파크로서의 컨텐츠 기능이 확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광진구 구이동은 대규모 한강변 개발을 앞둔 자양동과 전통부촌 광장동의 동일생활권이지만 평균 아파트 가격은 4억대 차이가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들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강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이동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이동이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다가구와 다세대 비중이 높아 가격 반영이 덜 된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이후 노후도가 점점 심해져 신속통합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등의 조건 충족 구역이 많아져 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강남 생활권의 한강변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성과 투자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잠실, 강남, 성수생활권인 광진구 구이동은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의 거주요건이 우수한 지역이지만 아파트의 비중이 낮고 다세대, 다가구의 비중이 많아 입지에 비해 저평가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최근 구이동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30평형 실거래가는 16억을 돌파하며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접한 광장일스테이트 또한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치며 18억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확정된 광진구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자양동의 입주 예정 물량이 1941세대로 압도적이며 구이동은 234세대, 화양동은 387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구이동의 역전세 건수는 100건 미만으로 타 지역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실거래가 가격 또한 반등 분위기로 가격 상승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이동은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와 레미안 파크 스위트 등 광진구를 포함하여 인근 송파구, 성동구 중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구이동 전용 20평형 신축 빌라 실거래 시세는 6억에서 7억대이며 구축 다세대의 경우 3억에서 4억대로 다세대가 밀집한 구이동 대부분 지역은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분담금을 포함하더라도 높은 사업성을 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구이동의 인구는 7만 7,400명으로 대부분 다세대와 다가구의 비중이 높고 한강변의 재개발 사업성이 높은 구역이 많아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자양동 재개발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한 구이동에는 노후도와 과소필지 등의 재개발 조건을 갖춘 지역이 많아 20평대 신축 빌라의 시세 또한 2023년 기준 6억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강과 아차산을 끼고 있어 거주 환경이 우수한 구이동에는 강변 스타필드, 아차산 역세권 개발,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광진구 복합청사 등 인근 자양동의 재개발 호재 또한 많아 이주 수요와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대상권, 군자역상권, 아차산상권 등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구이동의 랜드마크인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과 동물원, 놀이기구, 대형 산책로 등이 있어 구이동 주민이라면 언제나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이동의 개발 호재는 크게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천호대로 역세권 개발, 광장동 재정비 사업, KT부지 복합개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10층 규모의 신사옥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하우스 우영미, 한국기술사회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의 신사옥들이 구이동에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이동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구역은 아차산 2차 역세권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대형 상권이 형성된 인접 구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느끼기 힘든 쾌적한 거주 환경과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의 대형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어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30평대 기준 16억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구역은 다른 구역들보다 접두율과 과소필지, 노후도 등의 재개발 조건이 충족되는 구역이 많고 상가주택 수익률이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신속통합이나 모아주택 등 대규모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역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로주택, 모아주택의 부분적인 소규모 재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주상복합으로 진행된다면 상승장 17억, 하락장 12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분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이동 개발 가치와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구이동은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어 앞으로도 최상급 입지로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